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가뭄이 생기면은 돈이 없어집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그 이제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는 박현철 박사, 예. 박현철 기자가 아주 좋은 칼럼을 썼네요. 지금 우리 함께 다가오는 것이 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야기지만 불황이 왔을 때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글로벌 돈 가뭄 곧 닥 존다. 이거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국내 차원에서도 돈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차원에서도 돈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게 이야기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갑자기 여러분들 돈줄이 말라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냥 한 면만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한국의 경제 위기는 미국의 금리 정책과 연동됐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항상 한국의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외환위기가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랬습니다. 결국은 그 타격을 입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돈 가뭄이 생긴 겁니다. 이지머니가 넘쳤던 벤츠와 코인 업계에서 거품이 꺼지고 돈줄이 마르기 시작했다. 연준이 긴축을 멈출 것이라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물가가 6%대로 감당하기에 너무 높기 때문이다. 2%까지 낮추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준을 보면은 양키 스타일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것저것 봐주는 게 없이 그냥 목표가 있다 이렇게 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예.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금리를 올리겠다. 여기 보시면 금리를 연 5% 넘게 올리고 그대로 오래 가져갈 것이라는 얘기다. 과거 연준은 금리를 정점까지 올린 후 평균 11개월간은 유지했다.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모건 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마이클 윌슨은 연준의 행보는 소위 데스존을 부를 위험이 있다. 데스존이라는 것은 해발 8000m 이상의 산소가 희박한 구간이다. 데스존처럼 유동성이 희박한 구간이 생긴다는 비유다. 돈줄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건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한 여러분 타격을 입히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스존이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그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의 긴축은 항상 뭔가를 부셔버렸다. 1995년부터 1996년 인상기 금리 인상기 뒤에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찾아왔고 2000년 2001년에 닷컴 버블이 붕괴됐고 2004년 2006년에 인상됐을 때 2007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를 거쳐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통화정책에는 대략적으로 1년 정도의 시차가 있는 만큼 금리 인상기뿐만 아니고 유동성 증발 시기 돈이 돈줄이 마른 시기도 조심해야 된다. 이거를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마 금리고 나발이고 매달 150만 원 준 허경영 대통령 뽑자고 왔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네. 150만 원 어디서 나올 거요? 여기 뉴페이스님께서는 전 세계가 현금 유동성 문제로 파산하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속도가 빠르게 어려워질 겁니다.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조금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준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경제팀에 계신 분들이 그런 위기 상황을 겪거나 이렇게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독자들이 예, 연준의 긴축은 항상 뭔가를 부셔왔다는 말이 이 갈름의 핵심인 듯 합니다. 결국은 금융위기가 도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빚을 줄이세요. 빚을 어떻게 줄이겠습니까? 이미 져버린 걸. 유동성이 마르는 그런 것이 불황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그 문제를 좀 글로벌한 시각에서 정확하게 동가뭄이란 표현을 썼네요. 저는 거기다가 동가뭄 더하기 쓰나미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뭐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계속 드리는 것은 그래도 정론을 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입에 뭐 달콤한 이야기보다도 기사가 이렇게 나면은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